조국 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스킨케어 브랜드 세로랩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대표 자명의 조민 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규직 채용 공고에는 주 35시간 근무 등 선진국 수준의 복지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인 조민 씨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며 뷰티 CEO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제품은 비건 인증도 받고 친환경 용기에 라벨도 분리해가지고 버릴 수 있더라고요.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착한 브랜드예요. 그가 론칭한 브랜드의 이름은 세로랩스. 제로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피부 타입의 자극과 독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순수한 제품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쓰는 게 뭐 환경에도 좋고 저희 몸에도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현재 2만 원대의 하이드레이션 젤 크림과 수딩 토너 두 종이 출시됐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조국 대표가 평소 복지를 중요시했던 만큼 직원들을 위한 복지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로랩스는 매년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의 매출 일부를 기부할 계획인데요. 그가 CEO가 됐다는 소식에 팬들의 응원 댓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